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테마 7강 나갈 차례고, 나갈 부분은 합병하고 지목 변경, 근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 출제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합병 같은 경우는 이제 뜻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합병이란 것은 뜻이 지적금에 등록되어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이제 합파해 등록하는 것을 합병을 합니다. 합병 같은 경우는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필지로 합칠 때 합병이라는 말을 쓰는데, 합병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측량을 따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측량하지 않고 대신에 합병을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내용인데, 합병을 위해서는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병할 수 있도록 합병의 제한 사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토지 합병할 수 없다 해서 합병 못하는 경우가 이제 쭉 들어오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그 다음에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지번부여 지역 동이나 리가 같아야 되고, 지목도 똑같아야 되고, 소유자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리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의 경우는 공부하시게 되면 한 세 번 써먹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등기, 이외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요 기역리은 디귿까지는 합병을 허용을 해주겠지만, 이 기역리은 디귿 이외엔 합병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합병하는 권리가 총 7개가 만들어집니다. 합병하는 토지 안에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원칙은 이렇게 사용수익하는 용익권이 있는 경우는 합병을 허용을 해줍니다.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 세 개가 동일한 저당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저당권을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럼 창설적 공동 저당도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예외 규정이니까 주의하시되, 저당권의 경우 대원칙은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이 예외 규정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2월달에 법이 개정된 것이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법 81조 1항에 동일한 신탁등기 합병할 수 있도록 이제 2020년도 2월달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사항인데, 81조 1항이란 것은 뭐름이 하느냐, 이게 신탁 원부 내용이 동일한 경우 등기 합병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어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외엔 합병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 기본적으로 암경은 넘어가시고, 그럼 이 안에 없는 것들은 합병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압류가 있는 땅 합병할 수 없다. 가압류 합병할 수 없고,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건 일치 합병할 수 없으니까 합병하는 권리 7가지 권리만큼만은 꼭 세분하시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거 가지고 등기법 공부할 때 토지 합필 등기할 때나 건물 합병 등기할 때 똑같이 적용이 돼버리니까 세 번 써먹기 때문에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은 앞으로 두 번 더 활용할 수가 있는 파트가 이 파트고요.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의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합병을 위해서는 도면에 축척까지 같을 때 합병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반이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는 없도록 제한을 걸립니다. 합병하는 토지 안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양필지가 두 개씩 있습니다. 지반이 떨어져 있죠.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 없으므로 붙어있을 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제한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접되어 있을 때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연접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병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제한서의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합병할 수 없습니다. 등기 여부가 똑같아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돼 있는 것끼리 합병하는 것이고, 미등기도 미등기끼리 합병을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는데, 다만 등기된 거와 미등기를 같이 합병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까 등기 여부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다음 보시게 되면 여섯 번째 요건입니다. 여섯 번째 요건의 경우는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아요. 지목은 대장상 같지만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원칙은 선,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후에 합병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에 있을 당시에는 분할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합병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분할 전에는 합병 인정할 수 없다가 여섯 번째 나오는 지연사유예요. 그 원칙은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선분할 후 합병 순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돼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서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예외 규정은 원칙이 선분할 후 합병 원칙이 돼 동시에 신청할 때는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자, 다시 합병하는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에 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하셔라? 그렇죠. 선분할 후 합병 순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돼 합병과 분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인정해 주니까 6번은 조금 중요한 파트가 되고요. 일곱 번째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도 합병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같아야 되고 주소도 같을 때 합병할 수가 있도록 제한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한 사유가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 정리, 경지 정리 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에 있는 경우도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사업 시행 지역 안하고 사업 시행 지역 밖도 합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 지역 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배울 때 작성하는 장부 중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를 만듭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지역하고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작성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작성하지 않으니까 장부도 틀리거니와 축척이 달라짐으로 합병 인정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자, 이 8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합병을 하는 것이고 8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걸리게 된 합병을 인정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8가지 제한 사유를 잘 파악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하실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의무인데 합병 같은 경우는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되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이 의무사항은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그럼 합병할 때는 내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 합병을 하든 말든 소유자 재량사항인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붙는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하고 또 하나가 공공용 토지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공공용 토지의 경우 지목이 총 11가지 지목이 정해집니다. 첫 번째가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에서 11개 지목에 해당될 경우는 이 두 가지 해당될 때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합병 신청을 하이한다 의무 규정으로서 만들어집니다. 합병 같은 경우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래 크게 두 가지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하고 또 하나가 공공용 토지의 경우는 의무가 부여가 되는데 공공용 토지 지목 같은 경우 총 11개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도로부터 시작해서 11가지 지목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 의무는 60일에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진 않는데 다만 신청을 거짓말로 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울 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전부 다 60일에 신청하도록 의무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진 않지만 거짓말로 신청할 때는 형벌 사유로서 처벌받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절차로 들어와서 처리 절차입니다. 합병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합병하는 경우는 이제 소유권자 입장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종전 소유권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게 되어 있고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까요? 지번은 우리 배울 때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웠습니다. 예외 규정은 존재했었죠. 예외 규정은 합병 토지에 대해서 이제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게 되면은 그 토지의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을 때에는 그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해야 한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원칙은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채택하는 것이 지번 부여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측량 실시하지 않고 대신에 경기와 좌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경기와 좌표 같은 경우는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합니다. 말소해서 지워버리는 것이고 면적은 합산 더해서 따로 정하기 때문에 측량 실시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합병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자고요.
강의하다가 합병하게 되면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접 바뀝니까? 물어봤을 때 안 바뀝니다. 경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좌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바뀝니다. 그래서 5번 땅, 6번 땅 합병했다 가정하게 되면 합병하기 전에 5번 땅 경계가 있었고 6번 땅 경계가 있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가운데 경계는 필요 없게 된 것은 6번 지워지면서 경계가 말소가 됩니다. 그렇게 지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좌표 같은 경우도 합병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6번 땅 좌표가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다가 합병을 통해서 가운데 좌표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하면 되는 것이니까 좌표도 말소하는 것이고 면적 같은 경우는 100평 토지와 100평 토지 더했을 경우에 200이 돼버리니까 면적 합산해서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측량은 따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합병 같은 경우 시험에 날 맞는 곳이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합병은 요건의 8가지 요건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출제하고 들어오니까 고거하고 신청 의무 기간 60일 내에 있는 거 두 가지 잘 파악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맞힐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토지이동 보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이동 같은 경우가 지목 변경인데 자, 두 번째 지목 변경 보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으로 합니다. 이 지목을 바꾸는 경우도 큰 틀은 측량을 따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측량 실시하지 않고 지목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 입장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상 토지가 크게 세 개가 정해져 있는데 대상 토지란 것은 첫 번째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가장 대표적인 형질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까지는 지목이 전이었다가 지목을 대로 바꾸는 경우에 형질이 대로 바뀌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두 번째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녀보시니까 토지건 건물이건 용도가 바뀌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시골에 가니까 폐교된 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 같은 경우는 종종까지 지목이 학교용지이다가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이 학교를 임대 얻은 다음에 야영장 등을 조성했을 경우에 지목은 유원지로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 토지와 건축물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요. 세 번째가 쬐끔은 중요한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합병을 해주기 위해서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합병을 위해서는 용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니까 용도가 다른 땅이 있더라. 합병을 위해서는 용도를 미리 맞춰놔야 되니까 합병 신청을 하게 되면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되 중요한 것은 공사 준공 전에 누가 신청할 때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지는 것이 특례 규정이므로 이 세 가지 사항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할 것이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지목 변경이나 전답 과수원 간의 지목 변경 시에는 위일에 따른 서류, 즉 형질 변경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도록 빼줄 수 있는 것이 재량 사항인데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은 제가 가끔 질문들을 해요. 자 농지 전용 허가 뜻이 뭘까요? 물어보게 되면 전부 다 여성 전용 사우나고 착각들을 하시더라고.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은 농지로만 쓰도록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농지인데 다른 용도로 바뀌기로 허가를 받는 것을 농지 전용 허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시골 쪽 가게 되면 예, 농민들 같은 경우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 농사만 짓다가는 소득이 많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농공단지를 져줍니다. 공장을 져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지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는 경우를 농지 전용 허가를 말 쓰는 거예요. 이 허가받은 내용 안에 지목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일에 따른 서류에서 형질 변경 증명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도록 생략해 주겠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또 하나 차이점의 경우는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을 바꿉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칭하는 것은 전답 과수원들을 농지란 말 쓰는데 자 전답 과수원 차이점이 뭘까요? 전답 과수원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물 그러면 안 됩니다. 물이 아니라 작물의 재배 상태예요.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들을 재배할 때가 전이고 반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경우는 탑이라 말할 것이고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를 재배하는 곳이 과수원이니까 작물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럼 토지 형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형질변경증명서로는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생략할 수 있도록 빼주겠다는 것이 이게 단서조항에 따라 붙은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인 대상 토지라는 것은 세 가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이런 대상 토지에 있게 되면 신청 절차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만들어집니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지만 거짓말로 신청할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이 규정은 똑같은 것이니까 뭐 같이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의무 기간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전부 다 공통적으로 60일에 신청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지만 거짓말로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똑같은 규정이니까 같이 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바뀌는 경우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없어요. 그럼 종전 소유권자 그대로 갈 것이고 지목 하나 바뀌다 보니까 지번도 안 바뀌고 면적도 안 바뀌고 경계도 안 바뀌고 좌표도 안 바뀌니까 이 면적, 경계, 좌표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고요. 대신에 합병 저 지목이 바뀌었는가 확인을 위해서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지목 변경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거치는 절차상에서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출제할 부분은 대상밖에 없어요. 대상 세 가지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완료가 된 토지 하나가 있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공사 준공천에 합병 신청할 때에도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니까 그 세 가지만 잘 파악해서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볼 것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바다가 되었을 때는 토지가 아니므로 등록을 말소해라. 그럼 의회에서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다 또는 원상회복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이 정해지는데 말소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둘로 세분합니다. 하나의 경우는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과정상의 차이점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 여기의 과정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당신 땅이 바다가 되었으니까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어허, 특이한 게 나왔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신청 의무 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는데 토지가 바다가 되니까 신청 의무 기간이 60일이 아니라 90일 내 신청하도록 의무가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할 것을 통지하게 되어 있고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회 시험에서는 60일 내 신청해야 한다. 틀린 말이 되어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90일짜리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90일 신청을 할까요? 안 하겠죠. 토지 소유자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땅이 다 바다가 돼버린 경우에 열받아서 소주 한잔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신청 안 하게 되면 이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가 들어갑니다. 90일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서 말소 방법은 두 가지가 정해지는데 하나는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직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신청은 뭐 며칠로 신청하셔라 90일로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가들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수수료의 경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단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정리 수수료의 경우는 수입증지로 내겠는 게 원칙이지만 수수료를 일단 면제시켜줍니다. 또 수수료 같은 경우 또 하나 면제되는 경우가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한 경우 그럼 측량하는 경우 언제 측량하느냐 하나의 필지가 전부가 다 바다가 돼버린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측량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1필지가 존재하고 있다가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나머지 부분이 얼마큼 면적이 남아있는가
파괴는 측량이 들어갑니다. 이 측량할 경우도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한다 할지라도 조사 측량에 필요한 비용 일단 전부 다 면제시켜 주니까 두 가지가 면제가 됩니다. 하나는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하고 대장 등을 말소할 때 수수료하고 또 하나가 측량 수수료 둘 다 면제해 주니까 두 가지만큼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수수료 면제해 주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까?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담이지만 공무원을 보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땅주인 열받아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돈 달라고 쫓아가서 손 뻗쳤다가는 두들겨 맞을 걸 대비해서 수수료 빼준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생각인데 어쨌든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0일에 신청할 의무의 규정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이때는 이제 과태료가 없지만 거짓말로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똑같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똑같은 규정이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회복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토지가 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토지로 올라옵니다. 다시 토지로 올라온 경우에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을 회복등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회복등록하게 됩니다. 회복등록이란 것은 주의할 점이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할 의무는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적소관청 회복등록하고자 할 당시에는 지적승력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공모 등 관계자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럼 말소하는 경우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회복하는 경우 신청할 의무가 없더라.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지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이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될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토지 소유자 입장은 자기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청하는 뭐가 없는 것이니까 비교하셔야 돼요. 말소할 때 며칠 내 신청하실 것? 90일 내 회복등록은 기한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소가 되든 회복이 되든 여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말소로 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이건 그 다음에 또는 회복 등록하는 경우이건 둘 다 똑같이 끝났을 경우에 이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결과를 통지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절차로서 정해지는데 자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할 당시에는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말소하는 과정 그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 두 개를 비교해서 세 번 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OX 문제하고 테마 나온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하나씩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 배운 거에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합병할 때 합병 제한 사유 꼭 정리하실 부분이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어떤 게 있는가 세분하시고 바다가 된 경우에 말소하는 과정과 회복하는 과정을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내용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다시 꼭 복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